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원내에서 밤낮으로 투쟁하고 계신 박광온 원내대표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오신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회와 지역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한 걸음에 달려오신 원외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중앙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이 21일째입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와 함께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 경제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위기이자 퇴행적 극우 반공 이념이 귀획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야당 분쇄 책략이 만들어낸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의 위기를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갈라 분열시키고 언론을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권력 이 파렴치하고 무도한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야당을 향해서 듣기에도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마침내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 아니라는 들어보지 못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를 기다려서 노골적으로 검찰이 정치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도 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참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습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세우고 무너지는 민생을 세우고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앙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검찰을 앞세우고 감사원을 수석 삼아서 독재와 폭정을 일삼는 이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서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다짐을 하는 자리고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쇄신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가결시키겠습니다. 헌법 제60 국무위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정치적 의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정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내각 총사퇴 요구를
무겁게 이 정권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국정의 기조를 전환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30%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치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과 국민을 굴복시키려 하고 사면권을 남용해서 낡고 부패한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사람을 사면해서 선거에 다시 내보내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사로이 함부로 쓰면 국민들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거짓과 겁박으로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파괴하려는 책동 반드시 민주당이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손잡고 검찰 독재를 반드시 저지하는 투쟁의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 여기 계신 우리 중앙위원님들 더불어민주당의 어깨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외교와 국방,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나라가 어떤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호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공동행동 결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투쟁의 선봉장이신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지역위원장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송갑석, 서은숙 최고위원님과 대구 달서갑 권태홍,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남영희, 울산 남구갑 손종학, 경기 이천시 엄태준, 충북 제천시 당양군 이경용, 충남 서산시 태안군 조한기,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김상헌, 경남 거제시 변광용 지역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의문 낭독은 정청래 최고위원님부터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폭정, 검찰 독재 저지, 총력 투쟁 결의. 윤석열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도를 넘었다. 국민은 무시하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들다.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조롱과 멸시로도 모자라 잔인무도한 정치 검찰을 앞세워 칼끝을 겨누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고 즉각 해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과 소통이 가능한 인적 쇄신을 위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나라를 지키던 20살 청년이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 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힐 것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와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 부실 수사, 선거 개입, 증거 인멸 등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정의와 상식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 1년 4개월, 민생은 파탄나고 국격은 추락했다. 정부가 추창하는 상저하고는 말장난으로 치부된 지 오래이다.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실패로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예정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 함 명칭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항일 독립투사들을 능멸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역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행정,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양평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언론 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국민을 새로 홍보까지 한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민주당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여성폭력 가해자를 상습적으로 감형한 고위법관,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고위법관, 법원장 근무 시절 법원 내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고위법관,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롱하는 이근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무시 인사 파탄 후보자를 철회하라. 식민사관 쿠데타 찬양 인사 신원식 후보자, 실패한 재활용 인사 유인천 후보자, 곰수 주식 매각 대통령 부인 20년 인연 김행 후보자, 이들 3인은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전체주의적 장관들의 헌법과 역사에 대한 왜곡이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무위원회 반헌법적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국가 성장 동력을 강제로 세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 잡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사는 공생과 상생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한 교권회복법안도 처리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과 방송장악 폭주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것이다. 권력의 사냥개 감사원의 정치 감사를 규탄한다. 전 정권 수사 전위대의 노릇을 자처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부하로 전락한 감사원에 경고한다.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은 21일째 단식 집회 중인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독재와 폭정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것이다.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전국의 당원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까지 비상한 각오와 행동으로 국민 당대에 나설 것이다.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1동. 네, 최고위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사진 촬영 위해서 여기 무대 앞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곧 이어서 손수건 퍼포먼스 할 텐데요. 예, 앞쪽으로 자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들은 들어오실 때 그 받으신 파란 손수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촬영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파란 손수건 퍼포먼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실 때 파란 손수건 받으셨죠? 네, 군부 독재 시절 창밖으로 흔들던 손수건은 독재를 거부하는 시민들의 깃발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폭력에 맞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던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이 파란 손수건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국민 항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를 담은 이 파란 손수건을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손목에 묶어주며 공동투쟁의 의지를 다져보고자 합니다. 다들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바로 옆에 계신 분 오른손 손목에 손수건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위원님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바로 옆에 계신 분 오른손 손목에 파란 손수건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묶어주세요. 네, 손수건 다 묶으셨나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각오와 결의를 담아 오른손을 들어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뒷부분만 삼창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민주말살 헌법유린 폭력정치 중단하라! 민생 파탄 각자 도생 윤석열 내각 총 사퇴하라. 대통령실 외압 의혹 해병대 특검 수용하라. 야당 탄압 정치 수사 검찰 독재 규탄한다. 간첩 조작 보복 기소 불법 검사 퇴출하자. 네, 감사합니다.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앞 다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 대표 탄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와 불법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을 가리켜 사법 절차의 중단이요 자품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자기부재 거부특권,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검사와의 무기대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한 이래 불구속 수사 기소 원칙도 정립해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검사의 공익대표자적 지위, 객관 의무, 인권보호자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수사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과잉금지 원칙도 준수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수사를 수단으로 한 권력의 부당한 인신구속적 탄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376회 이르는 압수수색, 1년 6개월 윤석열 정권 내내 간단없는 수사의 연속, 6차례의 공개 소환과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반사로 자행된 소위 여론몰이 수사, 망신주기 수사는 피의자 이재명의 방어권을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와 빛의 속도로 해외에서 결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오전 국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한 사람의 인권과 방어권이 철저하게 짓밟힌 부당한 청구이자 헌법상의 제원칙을 위배한 무효인 검사의 처분에 입각한 기본권 침해적 청구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불구속 수사와 기소도 엄연한 사법 절차의 일환임에도 사법 절차의 중단이라는 잡스러운 규정을 입에 담은 한동훈 장관의 말이 곧 부당한 영장 청구이고 정치 수사임을 그대로 상징합니다. 이번 영장 내용을 보면 백현동 건에 대하여 1,300여억 원의 이익을 준 사건이라 하면서도 성남시청 공무원 정진상 실장 누구도 뇌물 요구 약속조차도 법률로 의율하지 못했습니다. 즉, 맨 입으로 그 특혜를 주었다는 허무 맹랑한 주장입니다. 2014년 초반 정진상과 김인섭이 수도 없이 통신하고 교신했다던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영장은 기재되어 있으나 2014년 12월에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아무런 설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하고 2014년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누적된 결과가 최종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북 송금권을 보겠습니다. 영장은 500만 불이든 300만 불이든 구구절절 이화영 부지사의 요구와 부탁을 기재해 놓고 결론에는 쌍방울 김성태가 경기도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800만 불을 북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한 이유 모순이라고 합니다. 쌍방울은 영장 기재처럼 히토리 등 광물 사업이라는 자기 고유의 대북 사업이 있었고 이는 경기도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아니므로 경기도가 어떠한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부권도 뇌물로 영장을 치려면 경기도의 대북 처분 권한이 있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밤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영장에 버젓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북이 되도록 잘 부탁한다는 300만 불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 삼성에 대한 합병의 키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권의 관계와 이재명과 북한의 관계, 경기도의 북한에 대한 처분 권한을 비교해보면 이 영장이 얼마나 허접한 추리소설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편도 가관입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본인의 증거인멸 행위가 지시행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증거인멸의 동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는 제 법조 경험상 듣도 보도 못한 형식과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기본권 침해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한 체포동의안 역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범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주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에 맞서 투쟁하고 계신 우리 당의 언론자유대책특위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무너져 내리고 탄압과 핍박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언론 분야에 대한 탄압과 폭정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정현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은 출퇴근 등 근태와 업추비 부당 집행을 문제 삼아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은 오후 6시 이전 퇴근과 업추비 1인당 초과 집행이 가장 많았음에도 직무가 유지됐음은 물론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진 KBS 이사장은 업추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해임하면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후 보궐이사로 MBC 재직 시절 업추비 부장 사용한 김성근 전 MBC 본부장은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정민영 방심위원을 이해충돌 사유를 들어 해임하면서 이해충돌과 정치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김우석 방심위원은 직무가 유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MBC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효력 정지 판결을 했음에도 같은 사유로 김기종, 박문진 이사는 해임했습니다. KBS 윤석연 이사와 EBS 정미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프레임을 씌워서 해임했습니다. 이토록 수없이 많은 언론인들이 해임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사진을 잘못 내보낸 YTN 방송사고에 대해선 편집부 PD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조금 전 반려됐다는 뉴스가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한 행위 자체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언론 탄압을 위한 전례 없는 수사권 남용입니다. 인사청문한 자료 공유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MBC 본사와 기자,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정보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 욕설 사건을 보도한 MBC 소속이라는 점이 작용한 과잉 수사입니다. 김만배 뉴스타파 인터뷰 관련해선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고 방심위는 인용보도를 한 MBC, KBS, YTN 등 무더기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에서의 직권남용, 또 방송기관 이사 해임 과정에서의 위법에 대해선 무수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가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사당 공대위와 전국 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KBS 본부, 언론노조 MBC 본부가 각각 김효재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에 대해 고발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했고, 많은 언론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전언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장모는 지난 7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결국 10원 한 장 발언을 인용 보도한 무수한 뉴스가 가짜 뉴스가 된 셈인데,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하는 것처럼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땡윤 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들을 부당하게 해임하며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를 앞세워 언론을 옥죄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기둥입니다. 반드시 내일 방송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겠습니다. 위법적으로 방송장악 천병 역할을 한 이들에 대한 고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법원이 해임 무효 가처분을 인용해 사실상 부당 해임이 증명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을 추진했던 김효재, 이상인, 조승은 사무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 감사원 등 권력기관까지 총동원해 전두환식 언론 검열을 부활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가 포개지고 하나되 뜨거워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순직해병 관련 수사방해 그리고 사건 은폐 의혹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 관철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지난 비상의총을 통해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진상규명 TF 단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폭우에 실종된 분을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그 당시부터 계속 언론들은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 수색작업을 하다가 그런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팩트들에 기반해서 이 건을 정리해서 아주 신속하게 경찰에 이첩을 하려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움직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개정된 군사보훈법이 시행됐는데요. 군내에서의 사망사건은 군경찰이나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이첩을 보류하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내려오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1사단장이 아무런 혐의도 없는 상태로 경찰에 이첩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그리고 말씀드렸던 군사법원법의 규정 취지에도 위반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부터 특검을 행했던 사안들을 보시면 검찰이 관련돼 있거나 또는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등이 관여돼 있는 사건, 그래서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의심받는 사건들은 특검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이러한 이상한
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지목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한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되게 수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경우에도 이첩 과정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의심받는 부분이 있고 또 군 경찰이나 군 검찰은 사실상 그 은폐 시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힐 수가 없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특검 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검 내용을 잠깐 PPT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사 대상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방법입니다.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들 그리고 요 두 가지를 수사하면서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관련 사건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요. 특검을 임명하는 방법은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의 거부 명분이 없도록 대한변협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중에 2명을 우리 당이 골라서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와 야가 관여해서 특검 후보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또는 편파적이다라는 시비를 여당이나 정부가 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일단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검법은 법사위법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욱 의원인 만큼 아마 법사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직 이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당론을 결정했으니만큼 신속하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절차들을 원내에서는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18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18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 사이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시민들 5만 명 넘게 국정조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성사돼서 제출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방위의 청원소위에서 이 청원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은 국정조사를 좀 할 수 있게 힘을 모으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새로운 사실들이 더 추가로 드러나거나 한다면은 저는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더욱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80일이 지나서 특검을 실시하는 저런 프로세스로 갔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런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총력투쟁 각오를 김현정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쇄신을 요구하며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들어간 지 21일째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단식하라고 그랬냐며 무시하고 여당은 조롱과 폄하로 일관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 싸우라고 야당을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으로 얘기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더 기대할 게 있을까 반문합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국민과 당원 지지자는 무능하고 폭력적인 윤석열 정권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하고 더 세게 싸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비상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총리 해임부터 내각총 사퇴, 검사 탄핵, 특검을 쉴 틈 없이 가열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종 윤석열 정권의 의혹의 실체를 국민께 폭로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검찰권 남용해 붕괴하고 계십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정적 죽이기가 국정기조가 돼버린 정권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가열차게 싸우면 민심은 우리 편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을 침몰시킬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웁시다. 동지 여러분,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검사 독재 정권이 쳐놓은 올가미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의도는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입니다. 이 저열한 술책에 더불어민주당이 빨려 들어가선 안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조작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방탄 프레임을 극복하고자 불체포 특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민주당의 분열 핵책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치라고 했고 국회에서 비회기 기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기어이 본회기 중에 그것도 단식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바로 그 몇 시간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도하고 인면수심의 정권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 더원여 회장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내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당당하게 부결시키고 우리 국민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이 무도한 폭력 정권에 맞서서 국민항쟁을 주도해 주십시오. 전국의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모일 것입니다. 전국의 지역위원회에서 버스를 대전해서 올라오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힘차게 응원할 테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힘찬 반격을 시작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제창 할 텐데요. 일어서시기 전에 우선 촬영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 무대 위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회의실 양쪽에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대회 처음부터 다리 아프게 계속 지금 피크 들고 서 계시는데 요번 마지막 한번 촬영이니까요. 그 정면으로, 무대 정면으로 피켓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이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자리에서 일어서신 다음에는 중앙으로 조금 모여가지고 구호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인들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중앙으로 일어서셔서 중앙 쪽으로 좀 모이실까요? 예. 네, 박범계 의원님 찾으십니다. 네. 피켓 색깔요, 피켓 색깔. 저기만. 피켓 색깔이요? 네. 그러면 처음엔 피켓 색깔, 처음에는 파란색이 보이도록, 파란색이 보이도록 피켓 들고 구호 재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제가 선창하면 뒷부분만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말살 헌법유린! 폭력 정치 중단하라. 민생 파탄 각자 도생. 윤석열 내각 총 사퇴하라. 대통령실 외압 의혹 해병대 특검 수용하라.
야당 탄압, 정치 수사, 검찰 독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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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조작 보복 기소, 불법 검사 퇴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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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피켓을 하얀색이 보이도록 예, 돌려서 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오와 결의 담아서 다시 한번 구호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색 쪽으로 드셨을까요? 예예,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말살 헌법유린 폭력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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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파탄 각자 도생 윤석열 내각 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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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외압 의혹 해병대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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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탄압 정치 수사 검찰 독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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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조작 보복 기소 불법 검사 퇴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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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중앙위원님들 오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권 폭정 검찰 독재 저지 총력 투쟁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